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장님 모시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어젯밤 국회 의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습니다. 9월 26일, 27일, 30일, 10월 1일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 질의가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이루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의사 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의 시간입니다. 국민 대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정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민생이 실종될까 봐 두렵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정쟁의 시간이 길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20대 마지막 국회는 민생국회, 민생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쟁점 없는 그런 국회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쟁국회, 정쟁국감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긴급한 민생 현안이 폭풍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14%나 폭등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해서 돼지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가 비상이고 또 민생이 비상입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대처해도 힘들고 또 늦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민생의 현장으로 우리 국회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최일선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